아프지 않게 배치자. 네. 맞지 말고. 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어떤 배치가 좋은 배치예요? 그러니까 김장철도 이제 다 돼가는데. 농사꾼이 알려주시는 좋은 배치 고르는 법.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배추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네, 전체 잎이 잎면과 네. 그다음에 여기에 결부 또 안에 잎이 이렇게 고루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좋은 배추입니다. 아주 제가 또 예쁘게 또 따볼게요. 예쁘게 잘 따세요. 네. 밑둥을 싹둑 잘라 밑둥을. 밑둥이요? 힘을 주고. 야, 힘이 없어서 임모하겠다. 아니 얘가 너무 죽고 아 정말 이게 수고 시간이니까 아니 여기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예. 자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밑둥을 잘 못 탔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담아줬잖아. 요거 이제 긴장 담을 때 다 좋은 배추인데 이게 배추인데 자 요걸 자 이렇게 네. 땄을 때에 밑둥이 일단은 뭐 병 걸린 거 없잖아요. 물로 물러지는 거 없죠. 네. 이렇게 깨끗하고 하얘요 진짜. 네. 그다음에 여기 줄기. 줄기가 지금 보면은 어떤 검은 반점이 없죠. 칼슘 결핍이라든가 석회 결핍이 있으면은 여기 검은 반점이 들어와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나이가 조금 먹은 배추들은 여기에도 또 검은 반점들이 있어요. 뭐. 그러나 이게 검은 반점 없이 깨끗하면 반점이 없어요. 예예. 아주 점이 없이 깨끗한 배추가 좋은 배추입니다. 자 보세요. 실해요. 여기 배추는 이 속에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항암 배추라고 종자까지도 개발돼 나옵니다. 원래 배추 전체 암 종자고 배추 자체 이 속에 노란 부분이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 와 그래요? 네. 배추에. 배추에서 그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배추의 파란색 부분인 겉보다는 노란색 부분인 속에 약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 많은 함량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시니그린 성분은 그 섭취하면서 아이소따이오 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성분은 여러 가지 암, 즉 결장암, 대장암,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섭취 시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 이거 뭐 맛이 달큰해요. 고소하고 달큰하고. 우리가 여름에 나는 과일입니다. 고랭지 채소 배추. 풍물이 많아서 목마름도 없고 밤에는 기후가 선선하고 낮엔 또 온도가 높고 해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 당도도 있고 해서 맛이 좋은 겁니다. 맛있다. 고랭지 배추는 고지대에서 무더위를 피해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데요. 일반 배추보다 식감이 아삭하고 조직이 치밀하며 영양이 뛰어납니다.